봅시다. 네, 세균의 총량은 약 7억 마리였습니다. 약 7억 마리였습니다. 앞선 분들과는 다르게 특징적으로 나선형 세균이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덴티콜라균이 바로 그 나선균인데, 나선균은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 협착증, 관상동맥 혈전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용식 씨는 이미 심근경색을 앓으셨던 과거 병력이 있으신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용식 씨의 현재 구강 상태는 다섯 분 중에 가장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어려울 만큼 좀 시열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고, 어금니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어금니까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준한 깊이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자, 적극적인 치주 관리를 통해서 잇몸을 개선시키고, 임플란트나 틀니 등을 이용해서 지금 상실되어 있는 치아 부위를 반드시 채우셔야 됩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예, 이용식 씨가 빠른 시일 내에 일을 해 넣으셔야 될 필요는, 네, 치아의 상실 개수와 치매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치매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씹는 자극이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 뇌도 굉장히 건강하죠. 하지만 치아가 상실되어서 뇌로 가는 자극이 줄어들면 그만큼 뇌는 위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치아 개수가 20개 아래로 적어졌을 때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참, 내가 제일 좋지 않은 건 뭐냐면 증세가 나타나야 병원 간다는 거. 대부분의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번엔 꼭 가서 이걸 다 잡아야지.